자, JSP 커뮤니티의 문제.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이게 값이 없으면 널이 나오기 때문에 널은 뭐겠어? 트루다. 아, 이거. 그치. 요거. 여기서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나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발할 때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없을 때.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히스토리 백이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면은 특정 브라우저에서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 여기가 널로 가버린다던가. 그럼 또 하나, 그 다음에 히스토리 백이 돼서 히스토리 백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 그때, 그러니까 히스토리 백이 되면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가 다시 초기화 돼야 되는데, 그게 자 어떤 상태냐면은 자 페이지가 로그인 페이지가 열렸다.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고 보내기를 눌렀어. 그러면 그폼 서브미트 변수가 어떻게 돼? 트루가 되잖아. 트루가 돼서 다시 한번 누르면은 발생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왔네 넘어갔다가 그 패스워드나 뭐 아이디가 틀려서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변수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초기화 된단 말이야. 돼야 되는데 안될수 있어 아이폰에서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거다. 이벤트 퍼시스트, 이게 퍼시스트 유지되고 있었던 거냐? 그러면 리로드를 통해서 깔끔하게 날려라.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헤드에서 이렇게 요거는 일단 최신본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막힌다. 나머지 뭐 이게 막는 이게 아마 될 거야. 이게 내가 알기로 이게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또안 되네. 근데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 자, 요렇게 하면은 아이폰에서 어떤 뭐 인풋 박스를 활성화시켰을 때확 커지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다. 아이폰 관련해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라나?
이런 함수. 현재 폰이 아이폰인지 체크하는 거. 가. 이오에스냐? 뭐 이거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만약에 iOS일 때만 뭔지 알겠지? 다른 데서 얘기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게 안 될 테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const로 가자. const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하고서 다시 한번 이게 한번 할 때 오류가 나는 거. 알지? 왜?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모바일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아이폰 모바일 사파리 브라우저 에서 df 캐시 문제 수정. 그 다음에 히스토리 백 관련 오류 수정.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실행이 다 되고 있던 거였어. 얘가 히스토리 백하면 히스토리 백 되잖아. 그 다음에 얘 값을 안 넣으면 얘가 실행이 안 될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행이 된다. 왜냐 이게 널로 되니까 이게 널이면 값이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값이 정말 없고 값이 없고 잠깐만. 그러니까 값이 공백도 아니고 널도 아닐 때만 실행해라. 오케이 바꿨어. 잘 왔어. 이거는 요거 한번 해야 돼. 기지 깔려 있지 않으면, 아니, 기지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됐어. 이거 올리면 돼. 끝.